안녕하세요. BTS 회장입니다. 사람들 들어오기도 전에 지금 녹화 누르고 있어. 반가워요, 지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 지금 막 급하게 빙수 4개 사가지고 와서 바로 방송 키자마자 녹화 누르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먹어야 될것 같아. 녹고 있어요, 지금. 얘는 망고 치즈 설빙. 망고 치즈 설빙이고요. 얘는, 우와, 얘 묵직해. 메론 빙수. 위에 아이스크림이 더 있는데, 여기 지금 떨어져 있어. 여기에 붙어 있어. 그다음에 얘는 전통, 옥루농이라고 팥 직접 만들어서 되게 맛있는 데 있거든요. 전국에 다들 있을걸요? 전통 팥빙수? 그 다음에 얘는 흑임자. 이거 지금 메론 엄청 많이 주셨어요. 원래 껍데기채로 포장, 껍데기채로 나오잖아, 메론 빙수가. 근데 메론, 껍데기는 포장을 못하니까 메론을 많이 담아주시더라고요. 아, 너무 추운데. 우리 밤비노 체리님이 55일 됐다고 55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얘네부터 먹어볼까요? 춥다. 녹았어 벌써. 흑임자가 듬뿍 들어있고 우리 피트니스 우리 천사님이 100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제가 오늘이 이제 마지막 빙수 먹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감사합니다.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너무 힘들어. 근데 어떡하죠? 벌써 엄청나게 많이 녹았는데 오늘 또 방송 망한 건가? 여러분, 어떡해요? 너무 맛있다, 근데. 냉동실에 넣고 하나씩 먹으라고? 안 되는데, 잠깐만요. 보여줄 수도 없고. 일단 맛을 빨리 먹고, 보고, 냉동실에 좀 넣어놓을까? 어이구야. 여러분. 접어지님 고맙습니다. 이게 팍팍 먹잖아요. 그러면 뭐 두가 아파가지고 뭐 여러분 이거 보세요. 하얘서 잘안 보이죠? 메론 엄청 많이 들어 있어요. 아이스크림이랑 지금. 냉동실에 넣어놔야 되나? 어떡하죠? 이건 설빙 신메뉴예요. 메론 빙수. 맛만 보고 두 개는 냉동실에 넣어놓을게요. 망고. 맛있다. 바이언님 안녕하세요. 여러분, 뭘 냉동실에 넣어놓고 먹을까요? 뭐가 제일 맛있냐면, 얘가 제일 맛있어요. 메론만 넣어놓으라고? 잠깐만요.
가져. 둘러 마셔야 될 판인데 지금. 다시는 빙수 먹방 하면 안 되겠다. 와 진짜. 여러분 진짜 힘드네요 빙수 먹방. 맛이 있는데. 나 오늘 메뉴 진짜 잘못 선택했나봐. 어떡해요. 진짜 맛있긴 맛있거든요 여러분. 흑임자 빙수? 내 맛, 맛 표현 따위는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는 거지. 근데 맛있어요. 흑임자 빙수가 제일 맛있네요. 이거 흑임자, 이거 전통 팥빙수. 헐크 어서와. 왜 빙수 먹방을 안 하는지 알겠네요. 그치만 맛있는데? 마셔야겠어. 여러분, 여러분. 더우시죠? 저 시원한데 저는. 잠깐만요. 이건 옥누몽. 여러분 룰루가 최고다님 안녕하세요. 손도 시려워. 여러분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는 거죠. 앞으로 빙수 먹방은 이제 오늘이 마지막으로 하는 걸로. 여기서 산다고? 진짜? 설빙고는 빨리 안 녹아요? 아 설빙고 살걸 그랬나 그러면? 옥루몽이 맛있는데 너무 비싸. 기다리면서 뭐죠? 모나코인가? 그 4개 6,000원 하더라고요. 그거 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 지금 국립부문님 안녕하세요. 가격 막 이거 8,500원, 이거 8,000원, 이거 2,500원. 메론빙수 12,000원. 치즈 망고치즈 설빙은 기프티콘이에요. 여러분 저 아무래도 거실에 나가면 엄마한테 혼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빙수 먹고 왜? 근데 이게 제일 맛있다. 흑임자가 제일 맛있어요 지금 제 입에는. 엄마한테 혼날 것 같아요. 이거 진짜 맛있다 이거. 전통 팥빙수인데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제가 또 왜 이렇게 많이 흘렸죠 바닥에? 너구리가 등장할 것 같아요. 너구리 컵라면 없어요. 다 먹어가지고. 찹쌀떡과 추워라. 찹쌀떡과 팥. 아 근데 제가 오늘 진짜 너무 더워가지고 도저히 입맛이 없었어요. 턱에 구멍이.
여러분 저 때문에 시원하시죠? 저 때문에 시원하시죠? 응? 손 시려가지고 들고 먹으니까 와 손 시려워요. 아니 지금이냐? 지금이 요즘에 잘 왜 제 방 잘 안 오세요? 섭섭하게 불닭볶음면 하나 먹을까? 빵은 지금 만약에 이 상태에서 제가 빵 먹잖아요? 맛이 안 느껴질 것이 입안이 여러 번 드셨는데 좋아요 저는. 비록 방송 비록 방송은 좀 망했지만 시원하고 좋네요. 최근 들어서 가장 신이 나는 방송인데요. 나 얼굴 상변해졌다고. 깨알잼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 아 오늘은 왜 하필 아 입술 시퍼리는 거 아니에요 이따가? 근데 이제 들고 물어보겠다. 추워 헐크야. 어우 아 근데 너무 저 지금 하루종일 땀도 많이 흘리고 엄청 힘들었는데 지금 너무 시원하고 좋네요 여러분. 아 에어컨 왜 틀어놨냐면 빙수 녹을까봐. 맛있어요. 근데 옥누몽이 진짜 맛있거든요. 여러분도 옥누몽 빙수 드셔보셨어요? 야나짱님 안녕하세요. 응? 만도님도 안녕하세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제가 이렇게 추위에 벌벌 떨면서 빙수 먹는 게 재밌으신가 봐요. 이걸 또 보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네. 라이프 가드 후님 생각 고맙습니다. 어, 나 추워서 웅크리고 있는 거 어떻게 알았지? 네. 우리 정필 비버님. 어, 야나짱님 초콜릿 10개 고마워요. 어, 찹쌀떡 하나 더 있다. 나 면은 좀 잘 먹긴 잘 먹자. 응. 김문사님 안녕하세요. 우와, 근데 저 최근 한 달 동안 가장 시원해요, 지금.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미국 여자님 안녕하세요. 요정이랑 예쁘님이 10개를 팬데 고맙습니다. 손 바들바들 떨리는 거 보여요? 이곳이 피서지입니다, 여러분. 저 지금 피서지예요, 피서지. 요정이랑 예쁘님 10개 고맙습니다. 기다려봐요. 다 먹어간다. 여러분들 요즘 1인 1빙이죠? 전 1인 4빙. 어, 물띵이에요. 지금 흑임자 전통 팥빙수 요청이랑 예쁜님 10개 또 고맙습니다.
어우 추워. 잠깐 대기. 추워라 여러분. 메론민수 등장요. 저 배 타려면 어떡하죠? 저 배 타려면 어떡해 여러분. 메론빙수 다, 아 냉동실 넣어놨는데 녹았다 그래도 이미. 밖이 너무 후덥지근해가지고. 엠바이오님 정말 고맙습니다. 생크림이에요. 생크림 이게 제일 맛있어요. 흑김자 빙수. 여러 국물, 메론 국물이 돼버렸는데 너무 환해서 잘 안 보이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냥 방송할 때 자꾸 왔다 갔다 하면 정신 사나우니까 파카 입고 올라가는데 지금. 이거 메론설빙 신메뉴. 좋은 에스보님 고맙습니다. 너무 추워 어떡해. 입을 거 없나? 메론 엄청 많이 넣어줬거든요? 입을 거 없나? 이슬 파지고 있나? 아닌가? 아직? 패딩 입고 먹고 먹을까요? 그냥 패딩 입고 시작했어야 됐어. 패딩. 유정이라 예쁘님 고맙습니다. 이런 상황에, 여러분 지금 엄청 웃긴 게 뭐냐면, 이 상황에 만약에 저희 엄마가 패딩을 가져오셨다. 저한테 패딩 갖다 주면 엄청 웃기겠죠. 아, 추워. 시원합니다, 여러분. 빵요 지금 먹으면 맛을 못 느낄 것 같아서. 근데 면이 그렇게 달진 않아요. 왜 그러지? 이거 하나 2,500원이에요 여러분 알고 있어요? 추워라. 진짜 맛있는데. 여기다 한번 찍어 먹을까? 추워. 내 입으로 들어간다.
요정왕국이라고요? 아니 솔직히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옥루목건데 진짜 맛있어요 이거. 보시면 팥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있거든요. 직접 만든 팥. 오프. 스스님 어서오세요. 구미님 안녕하세요. 사르비아님 10개를 팽아 고마워요. 제가 오늘 10개를 팽아 고마워요. 제가 오늘 벌벌 떨면서 먹고 있으니까 짠해 보이나봐. 짠해 보이는지 자꾸 사람들이 팬덤을 주네. 아직 하나 더 있지. 여기 옥룸이라고 써져 있다. 엄마한테 혼날 것 같아요. 저 이따 거실 어떻게 나가죠? 피팅스탄 사님 10개 고마워요. 입술 파래지고 있다. 입술 파래지고 있어! 반가워요 여러분. 이것은 요정왕국입니다. 요정왕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서해가지고 뭐 보이지도 않네. 치즈 망고 빙수 가져올까요 여러분? 도저히 안되겠다. 저 얼어 죽겠어요. 죽어라. 나만 돈 혼나는 거예요? 죽으니까. 어우, 다 흘렸다, 어휴. 엄청 이제 다운이. 저 오늘 엄마한테 혼나겠죠? 근데 꺼야겠다. 구세주가 등장했네요. 아이고.
구세주 등장했네요. 어우. 어우. 구세주 등장. 에어컨 껐으니까 이제 괜찮아요. 아, 에서? 언니 이거 맛있어요. 망고 치즈 살. 광개튼 대왕님 고맙습니다. 이제 녹아도 되니까. 이때까지 빙수들 보관하느라고 에어컨 안 껐는데 이제 꺼도 돼요. 너란 여자 갖고 싶다. 아 이거 막 자세히 보여주고 싶은데 여기 보면 치즈케이크랑 망고랑 위에 아이스크림이랑 막 엄청 듬뿍 돼 있거든요. 이제 제 아마 제 평생 마지막 빙수 방송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라면이나 끓여 먹을 걸. 죄송해요. 제가 괜한 욕심 부려가지고. 아이고, 질리진 않아요. 맛은 있는데 추워서 그렇지. 안아주세요. 불쌍해 보인다고 안아주고 싶대. 아이스크림 특집도 당분간 하지 않겠습니다. 안아주세요. 이건 옷방이쥬 아니에요. 왜 사람들이 아이스크림이나 빙수 먹방을 안 하는지 알겠어. 오! 보고하고 있어요, 밑에를 지금. 아, 나 진짜, 나 내일 감기 걸리고 배탈 나면 어떡해요. 극한체. 아무래도 이거 제가 유튜브 이제 올리면 유튜브에서 욕 엄청 먹겠죠? 댓글 안 봐야겠다. 아, 여러분, 그만 볼까요? 오. 머리는 아까부터 띄는데 왜 지지치고 안 먹으면 되지? 그걸 다 먹겠다 하니고. 어, 쌩도 주고 사먹어가지고 음식 남기면 아깝잖아요. 뭐, 땅 파서 돈이 나옵니까? 응? 녹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